유튜브 이름을 제가 좀 바꿨어요. 더 맘맘맘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더는 영어로 더 들어가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직 알겠습니다. 삐 해 주세요. 더 슬기로운 임산부 생활. 와, 반응이 좀 좋은가요? 아직 반응이 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오늘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목덜미 검사입니다. 사실 정식명은 목투명대 검사이지만 우리 산모분들이 목덜미 검사, 목덜미 검사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게 왜 중요하고 왜 빨리 그 시기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봄살님 기억나세요? 뭐요? 민결이 목덜미 검사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는 딱 기억나죠? 그게 두꺼우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체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뒤에 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진이 딱 기억이 나죠. 그 검사가 이제 잘 기억이 나는 이유는 임신 10일에서 14주에 시행이 됩니다. 10주까지는 얘가 과연 내 뱃속에서 자리를 잘 잡을까? 또는 이제 유산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큰 시기이기 때문에 불안불안 조마조마하면서 아이를 지켜보고, 근데 그 시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아가한테 문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1차 경화검사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결손 같은 거에 대한 스크리닝을 임신 10일, 12주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혈액검사랑 초음파를 하게 돼요. 그 중에 초음파가 바로 목덜미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목덜미가 어디죠? 여기. 우리 봄살은 목덜미에 좀 살이 있네요. 사실 목덜미에 살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왜 거기를 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목덜미는 피부 부종이나 림프순환을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임신 11주에서 14주에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자, 임신 10주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까요? 태반으로 연결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태반의 기능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엄마랑 아기랑 혈액순환이 막 시작이 되는 시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혈액순환이 10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림프순환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혈액순환이 되다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른들도 심장이 안 좋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몸에 순환이 안 되면 몸이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누구도 다 아직은 지방 축적이 되지 않고 이제 겨우 몸이 막 생겨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가 얇아요. 그래서 두꺼우면 이거는 부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11주와 14주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11, 12주에 하는 게 14주에 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아이 사이즈가 14주가 넘어가면 이제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검사의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추천해 드리는 시기는 11주 5일에서 12주 5일입니다. 네, 여기서 질문. AC는 1mm가 나왔고요. BC는 0.7mm가 나왔어요. BC가 더 건강한 겁니까? BC 아이가? 근데 아닐 것 같아서 A로 할래요. 아, 반전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럼요. 다 개인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피부가 좀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는 거여가지고 정상 범주 안에만 들면 누가 더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상 기준은 3mm예요. 다른 분들은 보통 친구들은 1.3, 1.4 나왔는데 아가가 0.9mm네요. 이러면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9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갔네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검사를 꼭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다운 증후군만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림프순환이나 심장이랑 관계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순환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예 피를 뽑지도 않고 아이 자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볼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그때 시기에 맞춰서 피검사도 같이 해요. 사실 그 혈액검사보다도 이게 더 민감도가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 결과가 아기가 두 명이니까 조금 단테나보다는 결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테야, 쌍둥이일 때는 이 목덜미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검사가 뭐고 이것도 알고 싶긴 하지만 두껍다라고 나왔을 때 그 어떻게 해야 이후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로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두껍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염색체 이상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목덜미가 3mm가 넘어가는 경우는 염색체 이수성 질환에 대한 검사와 또그 이후에도 아이가 건강하게 잘클 건지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그 관리가 중요한데, 사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두껍다 그래서 다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산모분이 3일이었어요.
목덜미가 3mm. 그런데 이제 음색체 검사했는데 정상이라고 나왔고, 그래도 이제 불안불안하게 보기는 했죠. 혹시 이제 크는 과정에서 어디 이제 심장이라든지, 애기 뭐 태반이나 이런 데 문제는 없을까라고 잘 봤는데, 건강한 아기가 잘 태어나서 잘 출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